코로나19 시대 도민 삶에 영향을 줄 제주형 뉴딜 개혁의 과제를 짚어보는 순서입니다. 오늘은 지난 16일 9시 뉴스에서만 전해드렸던 리포트를 다시 준비해서 연속 보도합니다. 지역에서 생산된 자료를 지역에서 전산화해 똑똑한 도시를 만들겠다고 한 디지털 뉴딜 분야의 기대와 과제를 살펴본 강인희 기자의 리포트를 먼저 보시겠습니다. 어두운 밤길 스마트폰 앱으로 무인 항공기 드론을 호출하면 현장 촬영에서 귀가까지 돕는 안심 서비스. 더 안전하고 편안한 도민의 삶을 위한 스마트폰. 드론으로 월동 채소 농지를 촬영해 실제 재배 면적과 생산량까지 예측합니다. 제주형 디지털 뉴딜은 이처럼 치안과 1차 산업 등 모든 분야의 자료를 분석해 통합 관리하면서 말 그대로 똑똑한 스마트 도시로 만들겠다는 게 핵심입니다. 파종부터 재배를 하고 있는 그 과정까지도 이제 생산량을 예측할 수 있게끔 함으로써 나중에 이제 산집하기나 이제 산집하기로 인한 이제 예산 같은 것을 저감시킬 수 있도록 한다는 게 큰 목적이 있고요. 이를 위해선 제주가 지역과 관련한 각종 자료를 통합 관리하는 이른바 데이터 자치권 확보가 필수입니다. 자료마다 중앙정부와 제주도 등 운영 주체가 달라 사용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우선 2023년까지 첨단과학기술단지에 제주의 공공 민간 자료를 통합 관리할 JDC 제주 데이터 센터가 조성됩니다. 단순히 자료 통합 관리를 넘어 제주 4차 산업 구조 변화에도 대응한다는 게 목표입니다. 그 제주도가 아무래도 그 디지털 관련 산업이 조금 열악하다 보니까 저희 데이터 센터를 활성화시키고 그리고 기업을 유치하려는 여러 가지 노력, 아이디어, 이런 인센티브 개발 같은 게 필요합니다. 여기에 발맞춰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AI 등 디지털 뉴딜 관련 인력 양성도 늦출 수 없습니다. 이런 센터 설립이나 이런 것들 통해서 교육이 더 제공되었으면 이제 하는 바람이고요. 실제 지금의 데이터 경제와 데이터 시스템과 그리고 이제 그린 시스템 자체에서도 새로운 일자리들이 많이 탄생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치단체마다 치열한 국비 확보 경쟁이 예고되는 디지털 뉴딜. 코로나19로 침체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일자리 창출에 마중물이 되기 위한 면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KBS 뉴스 강인희입니다.